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댓글로 이런 질문을 써주신 분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페인트된 나무나 잔디의 색을 폴리곤으로 바꾸지 않고 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아마 페인트 이펙트를 이용해서 잔디를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 잔디나 나무의 색깔을 폴리곤으로 변환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페인트 이펙트 같은 경우는 폴리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쉐이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방법은 또 존재하게 됩니다.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페인트 이펙트는 어디에 있느냐? 이 제너레이트, 모델링 메뉴의 제너레이트 메뉴에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페인트 이펙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그런 메뉴죠.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바뀌지도 않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Make Paintable이라고 해서 페인트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Get Brush라고 해서 페인트 이펙트의 브러쉬를 갖고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려주는 페인트 이펙트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칠할 수가 있어요. 그냥 편지에 그 적용하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요. 우선 바닥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버텍스를 조금 그리고 B키를 이용해서 영역을 좀 넓혀서 약간 울퉁불퉁한 형태의 쉐입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이제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칠하고 싶다 라고 하면 페인트 이펙트 제너레이트 해보게 되면 이렇게 Make Paintable 이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표면 위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특별한 거 없이 Make Paintable 이라고 하는 게 작동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페인트 이펙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 표면 노멀 방향이라 해서 면의 방향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네, 이미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잔디 모양을 잔디 모양을 그려 설정을 해놨는데 이 바로 잔디 형태의 모양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페인트의 형식을 브러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의 페인트 브러쉬를 가지고 오는 Get Brush라는 걸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이펙트 항목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에어브러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에어건 같은 효과를 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멀이라고 해서 동물의 그런 피부를 표현하는 뭐 여기 지금 스네이크 튜브, 뭐 스네이크 그린, 스네이크 브라운 이렇게 세 개지밖에 없지만 어쨌건 이런 것도 있고요. 구름을 표현해주는 클라우드라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다 보게 되면 글래시스라고 해서 잔디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다 보게 되면 글래시스 윈드 와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걸 이용하게 되면 아까 전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제 페인트 브러쉬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화면에 그릴 수 있게끔 되게 됩니다. 이 둥근 원의 의미는 브러쉬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키우고 싶다 라고 하면 B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이나 가운데 버튼, 왼쪽 버튼밖에 안 되는군요. 왼쪽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만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속성을 조정해도 되지만 속성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칠해주면 돼요. 페인트 이펙트는 이제 페인트 어떤 페인트를 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려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잔디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요. 얼마나 빨리 그렸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도 설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잔디를 그려줬어요. 그럼 이 잔디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바꿀 수 있느냐? 이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컨트롤 A 눌러보게 되면 이제 이 어트리뷰트 에디터라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 스트로크, 쉐입, 글래스, 윈드, 와이드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뭐 디스플레이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여기 있는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옆에 글래스 윈드 와이드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그런 속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글로벌 스케일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크기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건 페인트하고 조금 브러쉬의 크기랑은 조금 다르죠. 그 다음 페인트 형식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색깔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여기 보게 되면 텍스처, 쉐이딩, 일루미네이션 요 세 가지 항목이 아마 이제 텍스처에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뭐 이름도 그렇잖아요. 그 쉐이딩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브러쉬에 따라서 여기 설정이 다 다릅니다. 텍스처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무늬가 들어간 부분은 텍스처링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빛나는 효과나 이런 것들도 또 표현되게 되게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쉐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튜브 쉐이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컬러 1과 컬러 2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인캔디시라고 하는 것과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항목들이 하나씩 있는데 트랜스페런시는 투명도를 의미하고요. 인캔디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발광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빛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다음 튜브 쉐이딩이라고 해서 위에와 동일하게 세 가지 항목이 있고요. 그 밑에는 휴 시츄에이션 밸류 랜덤이라고 해서 색상, 채도, 명도에 대한 랜덤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동일한 색깔 톤이라고 하면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이 톤을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brightness, 밝기에 대한 부분, 뿌리에 대한 서서하게 뭐 사라지는, 그리고 팁, 끝에 대한 서서히 fade 효과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선택이 된 게 조금 하이라이트가 생겨서 잘 확인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쇼에서 셀렉션 하이라이팅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 해제가 되면서 선택이 된 상태지만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컬러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컬러 1에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 예를 들어서 노란색 잔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노란색이 나오게 됩니다. 베이스의 쉐이딩이에요. 근데 위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컬러 2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컬러 2는 약간 붉은색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밑에 보게 되면 휴 랜덤, 이렇게 색상에 대한 랜덤 값이고요. 그 다음에 채도, 그 다음에 밝기에 대한 명도에 대한 부분을 랜덤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불규칙한 형태의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도 이렇게 바꿔볼까요? 명도와 채도를 이렇게 각각 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밝기에 대한 랜덤, 이렇게 뭐 여기 디스플레이가 안 되나? 밝기에 대한 랜덤 값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끝부분에 대한 서서히 사라지는, 그 다음에 끝에 대한 가장 시작 맨 윗부분에 대한 페이드 효과를 나타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잔디 같은 경우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이 설정을 옆에다가도 붙이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 있는 속성 값을 그대로 베껴 쓸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을 해주고 여기 제너레이트에 여러 가지 페인트 이펙트 기능 중에 Apply setting to last stroke라는 게 있고요. Get setting from selection stroke, Apply setting to selection strok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Get setting from selection stroke라고 해서 선택한 오브젝트의 이 속성을 가지고 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가져옵니다. 그 나머지 선택한 부분, 나머지 선택한 stroke 세 개. Selection 이거 이 세 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Generate, 그 다음에 여기 Apply Setting to Selected Stroke, 선택된 오브젝트의 속성을 그대로 뺏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색상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Get Brush를 이용해서 나무를 한번 다시 꺼내보도록 할게요. Tree,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는 무늬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다르겠죠. 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 조금 키워서 비키 이용해서 나무를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뭇잎이나 나무 모양에 대한 텍스처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게 되면 쉐이딩이라고 하는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뭇잎 같은 경우는 텍스처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다른 형식 이미 텍스처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미지 네임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도 이게 나뭇잎 텍스처일 거예요. 네, 아마도. 아마도 이게 뭐 하여튼 위치가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나뭇잎 텍스처를 이용해서 나뭇잎의 형태감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브러쉬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줘야 될 겁니다. 워낙에 이제 옵션들이 많다 보니까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